예, 직업적으로는요, 일적으로는 직업적으로는 나랏밥 먹는 것밖에 없습니다. 일반 사기업은 할 수가 없어요. 지금이라도 공부를 해가지고 공무원 준비를 한다든지, 뭐, 임용고시, 뭐, 이런, 뭐, 선생님을 준비한다든지, 그거는 남의 터전을 밟고 살아갈 수가 있고, 또 살아가면서 고력 없이, 20대, 30대, 40대 고력 없이 평범하게 살아갈 수가 있고요. 얘가 무슨 스펙이 좋아가지고 대기업을 들어간다고 해도 한 직장에 오래 있지 못합니다. 그리고 사주 자체가 조금 틀려요. 천성은 애가 착하고 뭐 순하고 여리고 뭐 내성적일지는 몰라도 사주만큼은 으스러 강하고 세단 말이에요. 뭐 저하고 뭐 보면 종이 한장 차이입니다. 그만큼 높은 친구예요. 높은 친구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결혼 같은 경우도 정말 늦게 30 전에는 그러니까 40 밑으로, 뭐, 하면 절대 안 돼요. 30대 안에도. 하면 안 되고, 얘는 우울증이라든지 정신적인, 이는 마음적인 병을 잘올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을 두면 안 되고, 가급적이면 할 짓이 없어도 바깥으로 내보내야 됩니다. 밖에서 많이 몸을 혹사를 시키고 집에 와서 자고 이렇게 해야 되고요. 또 인덕은 있어도 주위에 사람은 있어도 인복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하고의 관계를 이렇게 뭐 끝까지 유지해 나가고 이렇게 하면 결국은 돌아오는 거는 그 사람들한테의 배반 뭐 이렇게 실망감 이런 게 많이 오고 우리가 있는 친구들이 이제 어렸을 때 보면 뭐 어렸을 때 있는 친구들을 우리가 흔히 말해서 뭐 절에서는 스님들이 뭐 너고 아 이름 좀 팔아주라 뭐 우리 이제 무속 쪽으로는 이제 명딸이라고 하거든요. 초가 꺼지면 안 되는 자손이에요. 이 자손은 정말 공을 많이 들이고 많이 빌어줘. 왜? 지가 노력을 한다고 사람은 노력한다고 해서 다 성공하고 출세하는 거 아니거든요.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운이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데 그 운이 뒷받침을 해주려면 이 집안의 조상님들이 많이 도와줘야 돼요. 그런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친구 뒤에 조상이라고는 조상이 안 보입니다. 자, 그말 뜻은 뭘 하더라도 맨 땅에 헤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, 지금은. 그래서 엄마가 뭐 절이라는 곳을 가시든지 아니면 뭐 가까운 보살집이 있으시면 거기 가서 이 친구 정말 공을 들이고 많이 닦아주면 엄마한테 아픈 손가락이 안될 수가 있어요. 그렇지 않고 엄마가 요즘 신세대 엄마들처럼 자식이 다 키웠으니까 네 인생 네가 알아서 해라 이래 버리면 엄마는 노년에 들어서도 죽는 그날까지 이 자손이 눈에 거슬려서 힘들다는 거죠. 사주가 이 친구는 호불호가 있는 친구예요. 정말 공을 들이고 많이 빌어주고 많이 이렇게 해주고 얘가 마음을 잡고 하면 정말 애가 잘 뻗어나가고 그렇지 않으면 정말 하는 것마다 뭐가 잘 이루어지지도 않고 그냥 보면 안타까운 거야. 자식이 한명 말고 뭐두 명, 세 명, 여러 명이 있으면 그 자손 중에 꼭 아픈 손가락이 하나 있잖아요. 그 아픈 손가락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. 하지만 그렇지 않고 엄마가 이렇게 공을 들이고 이렇게 얘를 가지고 많이 다독거려주고 얘의 진로를 찾아주고 또 엄마가 안 보이는 곳에서 절에 가서 많이 빌어주고 이렇게 해주면 얘는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. 이 아이는 근데 지 마음은 군대를 가고 싶어 하는데 군인이 자기한테 맞는가? 아, 군인도 괜찮죠. 자, 군인이 그나마 뭐 내가 직업 군인들을 무시하는 거는 아니고 내가 나랏밥을 그나마 이렇게 공부로서 안 하고 먹을 수 있는 거는 남자들은 군인, 여자도 마찬가지죠. 군대에서 내가 직장 생활을 할수 있는 거죠. 얼마든지 좋죠. 제발 가라고 해야죠. 뭐 얘가 군복이 있는 앞으로 군복이 입고 살아야 된다 그런 게 보여서 군인이 돼야 된다는 게 아니라 나랏밥을 먹을 수 있는 곳은 어디든 가든 좋아요. 그렇기 때문에 얘는 군대를 보내가지고 군대도 일반 사병이 아니라 이렇게 좀 장기 복무 완전히 직업 군인도 좋지만은 얘는 그 뒤에 따라 들어오는 게 상업 영업군도 따라 들어오기 때문에요. 40 중반이라든지 그 정도 되면 내 사업 내 장사 그 문도 열린단 말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군복을 입고 정년퇴직을 하는 친구는 아니에요. 하지만
내가 군복을 입으면서 20대, 30대, 40대를 이렇게 넘겨버리면 이 고령 맞는 거를 넘긴다는 거죠. 사회생활에서 사람들한테 치이고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이런 걸 곁에서 보기는 힘들 거 아니에요. 맞죠? 그러면 그 고령 맞는 시절에 얘가 나랏밥을 먹으면서 그냥 평탄하게 간다는 거예요. 그러다가 지가 이제 뭐 거기서 열심히 뭐 기술을 배우든 뭐 돈을 모으든 이렇게 해서 나중에 40 중반 후반에 지가 이제 상업 영업 문이 열렸을 때 사회로 나와가지고 지가 할 수 있는 일, 남 밑에서는 일은 할 수가 없는 애예요. 그렇기 때문에 군대 생활을 하면서 잘 생각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나오면 가장 순리대로 간다. 얘가 군대만 가서 준다고 하면 엄마는 그렇게 골치 아픈 건 없어요. 엄마가 이렇게 이 자손 때문에 속이 상한다거나 힘들다거나 이런 건 없거든요. 제발 군대 갔으면 좋죠. 군대 가는 게 최고야. 그거밖에 없습니다. 얘가 좀 군대 간다고 해가지고 군대라는 곳은 뭐 요즘은 또 그렇지는 않지만 그래도 군대라는 곳은 뭐 5만 8도 강산 친구들이 다 모이는 곳이고 다 천성이 틀리는 친구들이 다 모이는 곳에서 뭐 우리 애가 군대 가서 무슨 사고나 당하지 않을까 뭐가 다치진 않을까 이런 근심 걱정은 하지만 얘한테 사고 수라든지 몸으로 친다든지 이런 거는 없어요. 이런 거는 없으니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. 군대 간다면은 뭐 크게 문제 될 건 없어요, 엄마. 그러니까 이제 지도 군대를 이렇게 내가 군대를 가고 싶다 군대라는 생각을 하는 거는 지 사주에도 이렇게 나랏밥을 먹어야 되는 그런 기운을 느끼기 때문에 지가 이제 입으로 이렇게 내뺏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얼마든지 가라고 하세요. 얼마든지 가면 좋다. 그 외에는 걱정할 건 없습니다. 진짜요? 네, 걱정할 것 자. 군대를 가지 않으면 엄마 금방 진짜요 이랬잖아요. 군대를 가지 않으면 엄마나 하루하루 얘 때문에 마음고생을 하고 살아간다. 그래서 군대를 빨리 보내시는 게 맞다. 아시겠죠? 괜찮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예.